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쇼핑몰 주문하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에 보면 구글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이 없는 설문지 화면이 뜨겠죠? 구글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서가 저장이 돼요. 이 상태로 제목 없는 설문지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하는 대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제목은 별무리 쇼핑몰. 그리고 여기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설명은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린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문자 명이 누가 주문을 하는지. 주문자 명을 하고, 이 설문이 어떤 형태의 설문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이 오른쪽에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린 이름을 받을 때는 단답형 질문을 사용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고, 이 질문을 필수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택으로 할 것이냐는 요 버튼을 활용을 할 건데요. 필수일 때는 이걸 체크를 해줘서 색깔이 생기게 되면 이게 필수 질문이 되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점 3개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하면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설명을 넣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네. 홍길동이라고 예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이 플러스를 통해서 질문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잘 사용하는 방법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 똑같은 것이 하나 생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다가 계속해서 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긴 연락처. 연락처도 역시 단답형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예시를 네.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사. 그래서 이번엔 주소를 받아야 돼요. 주소. 선생님이 주소를 다 못외워서 주소는 붙여넣기를 할게요. 해서 이러한 형태의 주소로 입력을 해라 하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질문들 모두 필수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품목을 넣어야 합니다. 품목. 네. 품목에는, 우리가 이제 목록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품목 목록 리스트는 우리는 드롭다운 형태로 할 거예요. 삼각형 모양의 설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한번 예시를 보면 되겠죠? 삼각형 모양의 요 화면을 선택했을 때 여기 목록들이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우리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진을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그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요 그린 버튼을 활용을 해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 지난번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URL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번 판매할 품목들을 잘 찾아보고 그거에 맞는 사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이걸 찾았어요. 네, 이거를 해서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품목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메모장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다시 볼까요? 지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품목에 대한 금액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캡션 추가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캡션 추가. 그럼 보면 이 자막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은 그대로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자막을 추가해서 금액을 추가합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질문 추가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질문 수량. 수량 단답형으로 설명은 예를 들어줘야겠죠? 10벌.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은 필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쇼핑몰 주문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응답 부분에 가서 설정해줘야 될게 뭐냐면, 응답 수집 장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와 기존 스프레드 시트의 연결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스프레드 시트 안에 이 설문지의 내용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린 새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름을 좀 바꿉시다. 네, 저도 바뀌었네요. 별무리 쇼핑몰. 별무리 쇼핑몰 응답으로 됐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보여줬던 그런 예시와 비슷한 모양의 스프레드 시트가 생성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몇 가지 설명을 더 해줄 건데요. 여기 보면 설정 한번 들어보세요. 설정에 들어가면 자, 로그인 필요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지금 별무리학교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아마 기본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체크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해제를 하고 이게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응답하고 나서 수정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별무리 학교 사용자로 제안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메일 수집, 이메일 주소 수집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응답 양식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응답 양식을 이메일로 제공을 해주면 이 이메일을 받고 이 자기가 응답한 이 설문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계획서 작성을 할때이 수정하는 거 사용을 해봤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유리하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쇼핑몰 설문지를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쇼핑몰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